K-pop 스타는 어떻게 나가려고 이렇게 그 뭐냐 계기가 있었어? K-pop 스타는 이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가게 된 거. 해체되고 코어 거기 있을 때. 아니 그 이단 엽차기 오빠든. 아 다른 소속사로 옮겼구나. 옮기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친해서 자주 놀러 갔는데 이제 오빠들이 추천해줘가지고 나가게 된 거지. 아 그렇구나. 아 그래가지고 이제 K-pop 스타를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 심사위원분들이 이렇게 거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진짜 완전 거장이지 여러분들. 왜냐면 가수에 있어서 박진영, 그 다음에 양현석, 그 다음에 유일원, 유희열, 유희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거장이잖아. 너무 거장이잖아. 그 거장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어떤 기분이 들어? 진짜 한 글자 부르는데 온 뼈가 흔들렸어. 와. 진짜 너무 떨렸고 심지어 거기는 그 분들이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치, 음악을 오래 했기 그치. 때문에. 그치. 고기밥 막 그 얘기하잖아. 그날의 습도까지도 되게 예민하시대. 진짜요. 여러분 그날의 습도까지 예민하시대요. 뭐야 김성태야 뭐야. 진짜 예민하시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마이크 소리가요. 이거까지 다 들려요. 진짜 거기 떨려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데? 엄청 조용해? 노래할 때? 처음 엄청 조용하지. 진짜? 아예 그냥 숨소리만 네 숨소리만 들려. 그치. 그냥?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 딱 그냥 나지. 너만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래서 너가 딱 했을 때 첫 예선 뭘 불렀어? 나 그 처음 봤을 때가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와. 근데 진짜 딱 부르는데 그 아 막 딱 부르는데 그냥 뭔가 표현을 못 하겠어. 그냥. 아 괜찮아. 여기 아프리카에 박진영 있어. 왜 어디? 박진영. 아 뭐야? 아 뭐야? 완전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뭐야? 뭐야? 닉네임 뭐죠? 아 다음에 제 방 오시면 제가 축표 드릴게요. 아 세금도 드려야지. 아니 저기 그 뭐냐 딱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딱 불렀어. 근데 1절까지만 부르는 거야? 아니면 2절까지 다 부르는 거야? 2절까지 처음 불렀어. 그러니까 2절까지? 잘라서? 그거를 몇 분이야? 2분으로 딱 잘라야 돼. 2분으로 잘라서 부르는 2분 동안 부르는 거야? 너의 곡을? 딱 부르자마자 심사평을 해줬어? 아니면은? 해주셨어. 어떻게 말을? 일단 양현석은 뭐 어떻게 말했는데? 맨 마지막에 해주셨고. 맨 처음에 누군데? 처음에는 박진영 선배님이 해주셨어. 아 고릴라 형이? 뭐 어떻게 했는데? 목소리 톤이 요즘 시대에 맞는 톤인데 창법이나 이런 게 올드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탈락을 주고 싶으신데 목소리 톤 자체가 요즘에 너무 맞는 톤이라 고쳐보고 싶다. 한번 가르쳐보고 싶다. 그래서 난 합격을 주겠다 해서 합격을 주셨고. 합격을 줬고? 그다음에 유희열 팀장님은 뭐라 하셨지? 좋은 말만 하셨어. 좋은 말만?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은 그냥 좀 약간 장문으로 했구나? 장문으로 칭찬만. 그래서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합격해줬어. 합격! 그 다음에 우리 양사장님은? 양사장님은? 다 좋은 말만 해주셨으니까 저는 약간 하나도 안 똑같으니까 그냥 미안해. 오빠 하객에 따라해봤지? 미안해. 알았어. 하나도 안 똑같으니까 그냥 그 좋은 말만 해주셨으니까 나쁜 말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독한 말 해주신다고 해주시고 나서 왜 잘 안 된 거 같으세요? 라고 했어 나한테. 아 가수가? 와 거기서 바로 독설했구나. 왜 잘 안 된 거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니까 너 뭐라 했어? 거기서 엄청 당황했어. 아니 나는 근데 그런 거에 별로 안 당황했어. 그래서 그냥 나는 근데 원래 같으면 원래 내 성격이면 내가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그치 맞는 대답이 뭘까? 그런 걸 생각할 텐데 그냥 거기서 되고 뭐지 우리가 왜 잘 안 됐지? 근데 나는 거기서 제가 못해서요 이랬어 그냥. 아 그건 원하는 대답이 아니지. 아 그래? 제가 YG에 갔으면 잘 됐을걸요? 이렇게 말했으면 됐겠.. 그래. 대박이다. YG 데려가 주세요. 헐! 근데 그렇게 했어야지. 아 대박인데?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 바로 울었어야지. 나 이런 깡이 없었어요. 아 이런 깡이 없었어. 그때 당시에 너무 쫄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래가 끝나고 너무 버들버들 이렇게 떨고 있어서 너무 쫄아있어서 완전히 그냥 주눅이 다 들어있어갖고. 아 그래가지고 그 딱 대답을 하고 나니까 뭐라던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최고면 유진 씨도 최고가 될 수 있는데 주변 사람이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유진 씨가 최고가 안 된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려고 하는 거예요. 공감이 돼서? 그렇게까지 나를 맞는 말이라서? 알았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그게 진짜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니까 나도 열심히 하라는 말인 거잖아요. 아 말해. 그쵸. 그거예요. 그
딱 그 말하고 이제 딱 무대 밑으로 내려갔어. 와, 그때 합격됐을 때 어땠어? 어, 진짜 기분 째졌지. 아니 근데 너 좀 약간 이런 생각 들었을 거 아니야. 아씨 내가 가수인데 뭐 1차에서는 강조일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처음에 이렇게 그랬어. 안 했어? 처음에 아 그렇게 좀 약간 월클 마인드 있었을 거 아니야. 월클 처음에 그랬지. 어. 처음에 그랬는데 한 일주일 남았을 때부터 아 어떡하지? 아 근데 이틀 남았을 땐 망했다. 아. 하루 남았을 때 진짜 욕으로 속으로 생각했지. 욕으로 막 속으로 생각하다가 그치, 그치, 그치. 당일날부터는 완전히 포기. 아 그래 떨어지자. 아 차라리 아 왜 자신감이 너무 없어서. 어 차라리 떨어지면은 영상이 안 남으니까 내가 출연한지도 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떨어지자. 근데 중요한 어. 거는 이게 궁금한 게 붙는다 하더라도 방송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PD의 그치? 그거야. 나갔어 너 방송은? 나갔어. 너 분량은? 1차 예선부터 나갔구나. 나갔지. 왜냐면 너의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더 시야라는 그게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갔구나. 어 그래가지고 딱 나가자마자 반응이 어땠어? 주위에서 완전 쉐이셨어. 왜? 아 주위에서는 이제 친하니까 유진이 잘했다 잘했다 했는데 이제 뭐 그 그냥 네티즌들 어, 네티즌분들은 네티즌들, 아 노래 왜 이렇게 해? 뭐 바이브레이션이 왜 이래? 막 이런 식이었어. 왜냐면은 네티즌분들은 심사위 심사평에 그 홀 그 뭐 따라간다 해야 되나? 그치 그치. 심사평이 일단 박진영 심사위원님께서 엄청 저한테 뭐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따라서 저를 그냥 무조건 깠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진짜. 어 방구석 이승철들이 존나 많아 진짜로. 아니 진짜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안 하고 뭐 진짜 그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나라에서 진짜 농담 안 하고 다 이렇게 봐 볼 때. 아니 집에서 TV 볼 때 그런 프로그램 볼 때 다 이렇게 봐. 아 맞아. 이렇게 보면서. 아씨 저건 아니지 저렇게 물으면 안 되지 아유 참 저걸 좀 꺾었어야지 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 왜냐 그게 제일 시초가 뭐냐 나가수 했을 때도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었어. 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들 이런 저기 그 뭐냐 뭐라고 해야 오지랖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그 뭐지 형들 어 그걸 뭐라 그러지 형들 어 오지랖이 아니라 훈수 두는 거. 아 훈수. 어 훈수 두는 훈수, 거. 맞아 훈수. 훈수는 어디에도 두는 줄 알아? 페이커님 알지? 몰라. 페이커님 몰라? 어 로라는 페이커님이라고 아. 있는데 1등이야. 전 세계 1등. 그분이 이제 인터넷 방송 개인 방송 하시는데 거기서도 너 그렇게 했으면 안 됐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패시브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이영호 알아? 응. 이영호한테 방해해서 너 그 타이밍 때 나가면 안 되지. 어. 아 그런 사람들도 많다니까 진짜로. 어. 아 그랬구나. 아 그리고 2차 예선은 어떻게 진행됐는데? 아 그러고 어. 나서 난 JYP에 이제 선정이 된 거야. 그 팀 JYP. 어 그 개인 그 밀착 오디션이라고 해서 1대1로 연습을 그 받는. 그치 그치 그치. 난 JYP가 된 거야. 야 아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고 싶었는데? 나 YG. 어 그건 맞지. 나 왜냐면 YG 거기 그 밥 먹어보고 싶었어. 아 식당이 어, 엄청 근데 맛있다네. 내가 거기다가 왜 YG가 가고 싶으세요 했는데 나 거기서 밥 먹어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아, 그냥 너 식충이로 알았어. 아 얘는 뭐지? 어 약간 어, 얘는 그랬어 그냥, 어 식충이로 알았어. 아 그래서 나는 어. 아 그랬는데 이제 JYP가 딱 됐는데 어. 딱 성 그 오디션 보러 갔는데 노래를 불러보래 불렀어 막 팝송이랑 뭐 곡 하나를 불렀는데 뭐 나한테 하시는 나 그날 끝나고 펑펑 울었잖아. 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 어 유진아 내가 그냥 너 나이도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네 이러니까 어 여기 너보다 어린 애들도 많고 너보다 노래 잘하는 애들도 많아. 근데 이제 너 뭐 가수 한 번 뭐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너 이번에 진짜 잘 못하면은 너 탈락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와. 거야. 아 고릴라 형이? 와. 그래서 이게 근데 냉정하네. 나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이 담긴 메시지로 나한테 말씀을 해주셨어. 그게 나 느껴졌어. 근데 나 눈물이 막 갑자기 나. 그치. 어떻게 해서 아 네 이러고서는 그래 노래 들어봐 이렇게 딱 노래를 듣는데 와 이거 내가 어떻게 부르지? 그러면서 그게 I'm Your Baby Tonight였거든요. 그게 어 누가 부른 건데? 그게 휘트니 휴스턴. 아이고 그걸 부르라 했어? 어 난 태어나서 휘트니 휴스턴 노래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 어, 그치. 나랑 진짜 달라 톤도 다르고. 어, 그치. 나는 그걸 딱 듣고 일단은 아 무조건 알겠습니다. 어. 그 자리에서는 어, 난 진짜 정말 죽기 살기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서 가는 길에 막 전화해서 애들한테 막 전화해서 울었어. 어. 그러고 와서 이제 며칠 나 근데 맞아 이게 며칠 안 남은 거야. 2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거의 한 3일까지 연습을 안 했어. 왜? 그 듣기도 싫었어 그 노래가. 그건 너가 그냥 응? 좀 약간 이런 말하기 그런데 프로의식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듣기 싫었어.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닌데? 아, 듣기 싫었어. 말해. 아, 멘탈이 나갔어. 그래, 멘탈이 나갔어. 멘탈이 나갔어? 멘탈 나갔어. 그냥 하기가 싫었어. 말해? 말해. 그래서 며칠 남았는데,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혼수를 했어. 근데 그때 혼수를 하는데, 아프리카 어떤 BJ분이라고 말을 진짜 안 할게요. 근데 그 BJ분 그거 술 드시는 거 틀어놓고 혼자 술을 먹으면서 그냥 혼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술에 취해갖고 그냥 연습을 했어요, 그 노래를. 아, 거짓말 치지 마. 진짜야! 이거 진짜예요! 아, 진짜요? 예. 오, 아니, 그 뭐냐, 아프리카 술 먹방 하는 사람 보고 그냥 혼술을 했는데, 그리고 밤새 연습을 했어. 밤새 연습했어. 아니, 그분이. 그거 뭐... 거기 인터뷰에서도 말했어. 아, 진짜? 응. 그 SBS 나가가지고 그 아프리카를 봤는데 이렇게. 아,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고. 아, 인터넷 혼자, 방송? 혼자 술을 아, 먹었다고? 혼자 술을 먹었다고? 인터넷 방송 봤다고는 안 했어. 아니, 누군데? 그럼 말해도 돼? 누군데? 아, 말해도 돼? 싫어. 어, 왜? 그냥, 창피해. 알겠어. 창피하네요, 여러분들. 어머, 그게 있나봐요, 여러분들. 예. 남편인가? 오케이, 알겠어. 아,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 연습을 했어. 연습을 해가지고 벼락치기, 아닌 벼락치기를 한 거지, 3일 동안.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는데? 완전 기립박수 받았어. 진짜? 어떻게? 그냥 중간에는 가사도 틀리고 중간에 막 구두가 안 맞아가지고 여기 막 밴드 붙이고 막 넘어질 뻔하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진짜 그때는 야 진짜 에라 모르겠다. 나 이번에 떨어지든지 말든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뭐라 나 렌즈도 뺐어 그때. 원래 렌즈를 꼈었는데 눈에 뵈는 거 없이 해보자. 그래서 렌즈 빼고 불렀다 그냥. 오 잘 됐어. 와 진짜. 와 이거는 영상 한번 보고 싶다. 아 근데 이거 영상 보면 저희 둘 다 날아가요 여러분들. 네, 소리만 들어. 소리만 들을 수는 있어. 소리는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고 치면 될까? 그냥 성유진 K-pop 스타 이렇게 쳐도 나올 거. 안열 베이비 투나잇 쳐도 되고. 소리만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있다 바로 뜨네. 와 바로 뜨네. 근데 누구야? 어? 우리 언니. 너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씨. 뭐야 왜 이거 이 사진 왜 이래? From the moment I saw you, I went out of my mind. Though I never believe in hey, you're my first time. But you got a magic boy that I just can't explain. Where you got a way that you're making me feel I can do anything. Be there for you, baby. Light on my closer tonight. Just call on me, baby. I'll be there for you, honey. It's your move, so baby. Baby, let's fly whenever you want for me. I'm giving you everything, but I'm your baby tonight. You're giving me ecstasy. You are my fantasy. The second you touch me, I want Lily to die. I've never been fatal, you're my first time. I feel like an angel who just started to fly. You got a way that you're making me feel I can do anything for you, baby. I'll be there for you, honey. Late on my closer tonight. You can fly out of baby, it's your move, so baby. Baby, let's fly, whatever you want for me. I'm giving you everything, but I'm your baby tonight. You're giving me ecstasy, you are my fantasy. I'm your baby tonight. Oh, whatever I do, boy, it's gonna be Wow. 와... 괜찮? 우와, 진짜 소름 돋았어. 진짜? 진짜로 소름 돋았어. 근데 너무 어려운 노래 아니야, 이거? 진짜 어려워서.
너무 어렵다 이거. 지금 가사 막 지어 부른 거야. 뒤에는 몰라 가사. 어, 진짜? 아 근데 너무 어렵다. 와 노래가 너무 어렵다. 아 근데 일단 잠시만요. 이거 이제 편집 안 해도 될 것 같아. 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아 거파형님들 이제 채팅 치세요 여러분들. 숨 쉬시고. 와, 와 이거. 안녕하세요. 아 이때 무슨 평가를 받았어? 어. 와 뭐 뭐라고 하셨었지 그때? 어. 아니 근데 감사하다고 하셨어 나한테. 누가 릴라 형이? 어. 오.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진짜 고맙다고 했어. 아 릴라가 저기 그 뭐냐 릴라 형이 저기 그 뭐냐 저 노래를 추천해줬으니까 이거 하라고. 근데 이렇게까지 소화할 줄은 몰랐다고. 이렇게까지 노력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어. 와. 아니 그러면 현석이 형은? 아 뭐라고 했었지? 비율이 잘 안 나. 아 그냥 다 그냥 다 칭찬밖에 없었어 세 명 다. 와. 아 릴라 형이 근데 내가 좀 알기로 좀 릴라 형이 좀 미국 감성이 있어. 아 진짜. 맞아. 어 미국 감성을 진짜 좋아해. 나도. 좀 약간 흑인 좀 약간 흑인빌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 릴라 형. 릴라 형이라고 하니까 네. 뭔가 이름이 릴라 같다. 아 근데 아 진짜 대박이다. 이거 하고 나서 바로 그냥 3차로 올라간 거야. 대박이네. 아니 근데 3차 딱 올라갔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그때는 어. 이제 어 내 나랑 내가 이제 지목을 해서 팀을 정해서 그 친구랑 곡을 정해서 그걸 편곡을 해서 이제 아 두 명에서 듀엣으로 하는 거야? 어 두 그때부터 두 명. 아 너가 왜 정해? 너가 순위가 높아서? 어 아니 그것도 있고 어. 처음엔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했다가 이 사람이 싫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아 탈락, 헤어지는 거야? 탈락까지 탈락은 아니고 헤어졌다가 다시 어. 그 헤어진 애들끼리 만났어. 또 아 패자부활전하고. 어 너는 그러면 티어가 있으면 1티어였겠네 그러면? 어 그 1티어? 티어? 그러니까 다 똑같아서 7명이었어. 어, 아 7명밖에 안 남았어. 아 티, 아 그 릴라 형 팀에 7명? 아니 아니 전체. 전체 7명? 어 어. 너 탑팀 못 들어갔다며. 그러니까 그게 티어까진 아니야. 그냥 내가 고를 수 있는 애. 아, 아 7명이 1티어. 그게 1티어야. 어 그게 1티어라는 거. 아, 어 그게 시드건이라는 건데 어, 어. 어 그게 1티어 맞아. 내가 게임을 어. 잘 몰라서. 어 맞아 맞아. 아니 그래가지고 너가 이제 누구를 골랐는데? 어. 어 나는 아 맞아. 두 내가 고르고 싶은 애들이 몇 명이었더라? 4명까지 됐나? 3명까지 됐나? 이랬는데 어. 내가 샤넌이랑 유진이한테 골랐나? 내가 그랬는데 걔네 둘 다 날 선택을 안 했어. 아 너가 선택을 했는데 아 걔네가 거절했... 나를 거절했어. 아이고 거절했구나. 아... 그래서 내가 그때 탈락을 했어. 아 패자부활전으로 아! 선택을 못 받아서 아 이거 선택이 안 돼서 차였어. 아 둘 다 까였구나. 그래 아 어. 아 내가 유진이한테 안 했다. 유진이한테 안 하고 샤넌이랑 또 다른 사람한테 했는데 어. 탈락하고 샤넌이랑 유진이가 팀이 됐어. 그렇게 둘이. 아 진짜? 아니 그 뭐냐 거절하는 사람 둘이서 이렇게 팀을 먹은 거야? 어 내가 유진이한테는 안 했어. 유진이한테 안 하고 어. 샤넌이랑 다른 사람이었는데 어. 아니 그러면은 넌 누구랑 했는데 마지막은? 패자부활전에서 서진이라고 나랑 그 학교 후배. 아이고 이게 또 학연 지연이 또 여기서 또 나와버리네. 어 서울예대 서울예대? 어 거기서 이렇게 딱 됐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곡을 불렀는데? Shake it, shake it. Shake it? 밤새 나와 shake it, baby. 시스타? 응. 편곡해서. 왜, 왜? 왜? 어, 좀 발랄한 거 해보고 싶어갖고. 근데 방송에 안 나왔어, 그거. 어, 안 나올 것 같아. 어? 아니, 왜 Shake it을 편곡을 했어? 왜? 아, 왜 그랬어? 어, 왜? 아니, 너무 뜬금없어. 그니까. 아니 그니까 뭐냐면 너는 2차에서 갑자기 저기 뭐냐 월클로 팝송을 불렀는데 갑자기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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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뜬금없었나? 너무 뜬금없어. 근데 아니, 그 평, 그걸 곡 선정을 누가 했는데? 둘이서 같이, 상해가지고 한 거야? 어. 왜 그랬대? 그니까 같이 아이돌 노래를 막 여러 가지 고르다가 어. 그 중에서 그나마 좀 밝고 여름에 아니, 부르는 아니 그 뭐냐 그 미션 자체가 아이돌 곡을 불러라 이거였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냥 밝은 노래를 해주세요 라고만 말했어. 너무 밝았네. 어 너무 밝아 버렸네 진짜로. 어 왜 그랬어 왜? 아 약간 그런 거 잘 못하나 봐요. 막 그 막 선곡하고 이런. 그렇지. 아 이게 여러분들 저기 그 뭐냐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해. 이게 듣는 사람이 이게 선곡이 진짜 중요하거든. 맞아 맞아. 어 선곡이 진짜 중요한 건데 아 이게 너무 이게 선곡 실패를 해버렸네. 아, 맞아. 그래서 3차 때 어떻게 됐어 결과는? 어. 아 근데 붙었어. 근데 어, 붙었어요. 뭐야? 근데 우리가 1번이었는데 어. 우리랑 그. 마은진 팀이랑 2대 2였는데 이렇게 붙었는데 우리가 어. 이겼어. 어 이겼어? 응, 아, 이겼어. 이것도 반전이네. 어. 거기는 뭐 했는데? 그건까지 기억이 안 나. 어 그건까지 기억이 안 나고. 야, 오,
이겼긴 이겼구나. 그래가지고 아, 이제 4천 원 아이돌로 했었다. 아이돌. 아이고 아이돌들 붙었네. 너가 좀 운이 좋았네. 어, 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제 챔스로 치면은 이제 맨유랑 그 다음에 세비야 붙은 거네. 어 그거네. 운이 좋았었어 그때. 마 근데 성이 마시야? 응. 아 그래. 왜 왜? 아니야. 어 아 마흔진 팀이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팀은 이제 탈락하게 되고 너는 4차까지 올라간 거구나. 아이고 근데 왜 편집이 됐어? 그냥 올라가기만 했지 마음에 안 드셨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4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4차는 이제 뭐 어떻게 됐더라? 아 맞 심사위원분들께서 정해주셨어. 뭘? 같이 해봤으면 좋은 친구들끼리. 아 듀엣으로? 어, 듀엣이나 어. 뭐 3명도 있고 4명도 있고. 3명이나? 어. 넌 누구랑 붙었는데? 나는 도연이. 김도연이라고. 이렇게 두 남자분이랑 이렇게 두 여자, 여자. 아, 여자였어? 그것도 어. 심지어 같은 학교야 또. 같은 학교 동기는 아니고 후배야. 아... 그래가지고 둘이서 어떤 곡을 불렀는데? 보름달, 선미의 보름달. 나... 선미의 보름달을? 나 되게 잘 불러 근데. 한번 불러볼까? 어 지금 부를 수 있어? 라이브로? 아 이거 그 MR 틀어줘. 어 잠시만. 오 아 여러분들 선미의 보름달. 그때 탈락했어 안 했어? 아, 탈락했지. 근데 탈락한 곡인 아, 탈락한 게 맞는지 아니면은 어 잘 된 건지 탈락, 한번 어.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는 네. 편곡을 했었는데 어, 지금은 어, 그냥 원곡 원곡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 야 그러니까 보름달이 반으로 쪼개져 버렸네. 어 이게 맞는 건지 탈락한 게 맞는 건지 아닌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러면은 방구석 오케이. 박진영 해도 돼? 오케이. 해주세요. 예. 알겠어. 그럼 우리 다 팔짱 낀다 그러면? 어, 오케이. 알겠어. 잠시만 기다려봐. 어. 우리 다 팔짱 낄게. 오케이. 어. 잠시만요.
좀 야식거리한 거 같아요. 조금 근데 이것까지 마지막. 아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게. 한 번 더 해볼게. 살짝 해볼게. 괜찮겠어? 나 괜찮아. 아,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알겠어 알겠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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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아?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그런 느낌으로 해야 돼, 진짜로. 이 작곡가님 빡세지네요. 두 번째 게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쉽네. 오케이. 잠시만요. 우리 언제 한번 이렇게 녹음 한번 해볼까? 잠시만. 응? 너가 저기 그 뭐냐, 이거 지금 에코 킨 김에, 너의 솔로곡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그래. 왜냐면 여러분들, 갑자기 박진영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제가 한번 심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네. 제가 한번 심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한번 진짜 뭐? 듣고 싶어. 뭐? 뭐? 너가 첫 번째 때 부른 거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아 그래? 아니 여러분 나 이 노래를 진짜 듣고 싶었어. 다른 게 없다. 맞죠 여러분들? 인정? 왜냐면 이게 첫 번째 예선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 이 그 사람이 저기 그 뭐냐 그 느낌을 딱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예선 때 그 중에 그대를 만나를 불렀는데 과연 박진영, 유희열, 양현성이 아 이 느낌 때문에 합격을 시킨 거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예 좀 약간 2단 엽차기 맞지? 네 그런 느낌으로 볼게. 약간 2단 엽차기 좀 그런 느낌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아 일단은 이거 지금 MR 다운받고 있으니까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일단 다운받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 해도 되겠다. 잠시만요. 조금만 있다가 형님들 에코 켜진 상태로 이렇게 하면 에코 꺼져요 형님들. 들어보세요. 아 이러면 안 나오구나. 에코 여러분들 조금만 들어가도 좀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싱크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2단 배치기로 가자고요. 아 그것도 괜찮지. 2단 배치기도 괜찮고 2단 두루치기 괜찮은데 아니 너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딱 탈락을 한 거구나. 탈락했을 때 어땠어? 좀 약간 시원섭섭했어? 아니면 좀 너무 아쉬웠어? 어땠어? 아 거기서 탈락을 했는데 패자부활전에 붙었어. 아 뭐야? 아니 이게 우여곡절이 엄청 많네. 그래서 붙었는데 좀 친구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내가 붙으니까 나는 가수를 했었잖아. 근데 붙어서 좀 눈치가 보이는 것도 있었고 아 그 다음은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선곡이 또 혼자만 하는 사람을 해주신 거야. 혼자만 하는 사람? 혼자 하는 사람도 내 나도 나니 나니 나 이거? 어? 어? 랄랄랄라 룰랄랄라 리랄라 룰라 이거 말한 거 아니야? 나쁘지 않아요 곁에 있을 때보다 더 소중하니까 그대 떠나. 이거 누구 곡인데? N N? 시간 속에 그래? 그 사랑도 할 수 없다면 나는 살지 못해요. 와 아니 이거 딱 불렀는데 어땠어? 반응이 어땠는데? 바로 탈락했어. 바로 탈락. 아니 왜 바로 탈락했을까? 너무 떨은 것도 있고. 아 그냥 바로 탈락. 그냥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왔죠. 근데 바로 탈락. 바로 탈락. 아이고 이거 아니 뭐라던데 심사평은 뭐라던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멘탈이 나간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 K-pop 스타를 되게 그때가 딱 6개월이었어 K-pop 스타 한지가. 엄청 오래했어 그때가. 근데 K-POP 스타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관계자분들이 멘탈 진짜 힘들 거라고 했었어.
되게 힘들 거라고 했는데 진짜 멘탈이 다 박살이 났었단 말이야. 근데 멘탈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시간도 없이 바로 다음 곡 다음 방송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건지 내가 아니면은 울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런? 아니 그러면 좀 약간 그런 감정이 좀 묻어나서 좀 그렇게 노래에서 좀 전해지지는 않았던 거야?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유희열 선배님이 하셨던 말씀. 방송에는 안 나왔는데 이랬었어. 유진 씨가 나이도 많고 이제 그래. 아 근데 너가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네. 너가 그때 몇 살이었는데? 26? 26이 많은 거야? 가수 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아이 그때 당시에 K-pop 스타가 약간 다 아이돌 모으고 막 이런 걸로 돼 있었고 다 어리고 어린 애들만 있었고 했는데 내가 좀 많았지. 어 진짜? 응. 아 거기 다 10대야? 응 거의 다 10대. 아이고 씨, 그렇구나. 응. 그랬는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유진 씨가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찾고 한번 가수도 해봤고 했으니까 어 진짜 가수가 하고 싶은 건지 안 하고 싶은 건지 제대로 생각을 해서 이번 계기로 그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셨어. 포기를 하든 계속 하든 하시라고. 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 그때 좀 약간 어땠어? 비수로 꽂혔어 아니면은 욕 나왔어. 아 진짜 그럴 것 같아. 욕 나왔어. 그때 솔직히 진짜 속으로.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냉정하게 말해준다 거기는. 아 근데 그때 그렇게 처음에는 욕이 나왔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와 유유열 선배님이 저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면. 진짜 나를 그만큼 생각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치, 왜냐면 이제 좀 약간 독설 이런 쪽은 아니잖아, 예. 그런 쪽은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거면 넌 좀 약간 그렇게 반대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아, 근데 그건 맞지. 근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거야, 맞아, 진짜로. 맞아. 왜냐면 안 되는 거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되거든. 내가 안 되는 거 계속 잡고 있었거든. 아, 어떤 거? 아, 진짜. 프로게임. 프로게임은 안 되는 거 계속 잡고 있었어. 넌 된다, 넌 된다. 너는 된다 이런 사람도 엄청 많았었어. 근데 이제 계속 했었잖아. 여러분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목 풀어 이거 부르고 목 캔디 먹으면 되겠다. 오케이 목 캔디 먹어. 이거 잠깐만 가사 틀어야 되나? 가사 틀어줄게. 여러분 가사 잠깐 빨리 틀게요. 제가 다 외우질 못해서. 내가 해줄게. 그 모든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왜? 지연 너. 아, 깜짝 놀랐네. 아. 아니, 왜? 지연. 와. 깜짝 놀랐어. 와. 와, 유진아, 진짜. 아. 아, 얘 옆방에서 듣다가 지금 지려가지고 왔잖아, 진짜로. 어? 아니, 나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잘. 감사합니다. 오,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아니, 오버하는 게 아니야. 이건 여러분들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야. 진짜 인정형들? 어? 와, 야, 너 볼로 꺼라, 이건데. 이거 볼로 켜라. 아, 유진이 추울까봐. 하, 우리 안 추워서 에어컨 켰는데? 아, 그게. 어. 와. 감사합니다. 유진아, 아, 진짜로. 이거 오버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너무 힐링됐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오. 진심이야, 이거는. 감사합니다. 와, 이거. 아, 나, 아, 심사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심사를 할 수가 없어.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걸 들었는데 학교가 어떻게 안 시켜줄 수가 있어? 감사합니다. 아이, 아이, 그때는... 아, 난 좀 약간 내가 오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너무 힐링되고 너무 잘 들었어. 그때 지금. 이후로 많이 연습했어요. 그때 너무 못해서. 와, 연습을 대박이다, 많이 했어. 진짜. 와, 진짜 대박이네. 아,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K-pop 스타는 거기서 이제 끝이 됐구나. 어, 근데 그게 무려 1년도 안 됐네. 이제 1년 아 넘었지. 어, 1년 조금 넘은 거네. 나 엄청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엄청 최근 얘기네. 그러면 그 K-pop 스타 끝나고 나서 어떤 좀 약간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아무 스케줄도 없었고 모든 사람과 연락을 안 했어. 너무 힘들었어. 그냥 멘탈 받아서. 그 떨어진 게? 어, 떨어진 것도 있고 일단 그냥 그 마지막에 들은 그만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나? 그러니까 아 뭔가, 가수를? 어, 그냥 모든 것들이 힘들었어 그냥 그냥 뭔가 왜냐면 이제 좀 약간 그런 호평도 좀 받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충고도 받고 이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혼자 생각해 보면은 아 그렇게 말해주는 이유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 맞아 어 그런 게 좀 엄청 컸을 것 맞아, 같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좀 약간 어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해야 되지? 아 그렇지 어 몇 달 정도 했는데? 6개월 동안은 그냥 아예 혼자 그 서울에서 방을 잡고 있었거든. 혼자 그냥 그렇게 있었고 그때는 막 살도 엄청 빠지고 그랬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갇혀 있었구나. 그때 아플 팔 진짜 많이 봤어 그때. 아 그때 아플 그때 오빠 받았어. 아 진짜로? 그때 내가 진짜 힐링 진짜 많이 받았어. 야 근데 진짜 반대가 됐다. 이제 너가 내 보고 힐링이 됐는데 내가 너 보고 힐링이 된다 진짜. 와 소름. 지금 우리가 지금 힐링이 된다.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와 대박이네. 어 아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를 진짜 많이 봤구나. 아 계속 이렇게 혼자서 보면서 그냥 이 모바일로. 어 그러면 6개월 동안 이제 운동 생활 끝내고 어떻게 또 됐는데? 어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오셨지 이제 뭐.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못 보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집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다음에 또 6개월이 흘렀어. 거의 집에서 6개월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는데. 수영 다니고 운동을 했지 그때. 그래도 다시. 그나마 이제 좀 약간 뭘 해보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때부터 이제 그 컴퓨터 주문하고 하나하나 모았지 그 장비들을. 아 그때부터 아프리카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 왜? 아 아니 근데 이건 궁금한 게 아프리카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 갑자기 그냥 이제 6개월 동안 그냥 아프리카 보다가 아 나도 아프리카 방송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야? 나는 수입이 하나도 없었고 일단. 아 그게 제일 크지. 그렇다고 해서 근데 심지어 나가면 알아봐. 근데 그 알아보는 게 되게 불편한 거야. 그 뭐, K-pop 스타. K-pop 스타 때문에 알아보는데 그걸 연예인병이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그래요. 근데 그게 알아보는데 되게 불편해요. 그치. 왜냐면 네. 너한테는 좀 약간 좋은 기억이 아니니까. 나한테 좋은 기억이 아닌데 알아보시니까. 그래서 뭔가 나가서 원래 같았으면 더 시야 활동했을 때는 내가 편의점 알바를 했었어. 못 알아보셔서. 아니 뭐야 그게? 더시아 활동할 그러니까, 때 편의점 알바도 겸해서 했다고? 더시아 활동이 끝나고 이제 좀 쉴 때는 아, 편의점 알바 쉴 때 아 놀래라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는 못 알아보셨었는데 근데 이제 K-pop 스타 끝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날 알아보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치. 와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프리카 TV는 밖에 안 나가잖아. 내가 이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노래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서 장비를 모으긴 했는데 이게 시작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모르니까 뭐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는 그럼 좀 약간 그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 아니 없어. 그럼 아니, 너 혼자 그냥 한 거야? 그냥 뭐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그 집에서 하는 게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집이야? 아니 거기서 이제 그 집에서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이제 모아서 나왔어. 아 모아서 나왔구나. 아니 그러면 좀 약간 이런 얘기 좀 물어봐도 되나?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너가 연예인 활동하면서 모았던 수익은 혹시 얼마인지 물어봐도 돼? 없어. 하나도? 어. 왜? 수입이 없었어. 그러니까 원래 그 진짜 행사를 많이 다니지 않는 이상은 없는데 우리는 발라드 그룹이라 특히나 행사를 많이 다니지 않았고 없어 원래. 원래 그래요. 아니 더시아 활동을 얼마나 했지? 더시아는 3년 정도 했지. 3년 했는데 모은 게 하나도 없다고? 이게 그게 있구나 진짜. 왜냐면 정말 연예인은 정말 진짜 연예인 그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은 잘 버는데 진짜 모르는 사람 아예 못 본다고 들었거든. 그거는 똑같구나. 아니 그러면은 저기 그 뭐냐 피처링을 했잖아. 피처링을 했는데 좀 약간 그 음원에서 뭐 떼주는 뭐 퍼센트라든지 그런 건 아예 없어? 아 그걸로 이제 나는 그 생활비를 했지. 어 그게 혹시 그 잘 모르는데 음원비인가? 그게 뭐야? 음실연비라고. 음실연비? 그게 정확히 뭐야? 음악 실연자비 이렇게 말해. 피처링을 하면은 그러면 뭐 달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세 달에 한 번, 네 달에 한 번. 아, 세 달에 한 번. 많이 나오진 않지. 이제 나는 피처링이니까. 피처링이니까. 왜냐면 이제 그 원곡 한 사람은 많이 나오는데 아이고 참 그렇구나. 근데 나는 왜 안 들어오지? 많이 엄청 많이 들어와야 돼. 진짜 많이 들어와야 돼. 아, 나도 일단 피처링 하나 했긴 했거든. 아이고! 아이고! 나도 피처링 하나 했는데 왜 나는 안 들어오지? 아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하게 됐구나. 아니 그럼 아프리카 방송 준비하는 기간은 뭐 몇 달이었어? 아니면 뭐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가 있고. 마음으로 준비는 6개월을 했고 이제 진짜로 이렇게 그 컴퓨터를 사고 한 건 한 달? 한 달 해가지고 그럼 세팅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딱 방송 딱 처음 딱 켰어. 어땠어? 그때 어땠어? 그때 한 분 들어왔었어. 그치 모르니까 아예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 그거는. 근데 그니까 내가 심지어 내가 그냥 시작한다고 말하기도 창피했었어.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러니까 열흘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내가 시작한다고 아프리카. 지인한테? 지인한테도 아예 말 안 하고? 한 명 그리고 다섯 명 많으면 다섯 명 이렇게 들어오셨었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나한테 맨 처음에 가입해주신 분이 그 천 원을 쏘고 체념을 열 개를 쏘고 그 뭐지? 체념을 불러달라고 해서 불렀는데 진짜 바들바들 떨리는 거야. 아니 너가 K-POP 스타도 나갔는데 그냥 아프리카 방구석에서 그냥 부르는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떨리는 거야 진짜. 와 진짜 떨렸어 진짜 그때. 아니 근데 존나 개혜자였네. 그 사람은 갑자기 천 원 딱 던져주고 야 체념 한번 불러봐. 와 진짜 떨렸어. 근데 불러 어떻게 뭐라던데 그 사람이 반응을 진짜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파이팅한다고. 아 정말 좋은 분이셨네. 자주는 못 들어오지만 응원한다고 하고 나가셨거든. 자주는 못 들어오지만 응원한다고? 좀 월클 시청자야. 월클 시청자야 돼. 월클 시청자야 돼. 아 그러네. 그러네. 야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 제안할게. 뭐냐면은 너가 저기 그 뭐냐 체념을 불러달라 해서 불러줬잖아. 그래가지고 천 원을 받고 불렀는데 이거는 이제 너가 1절부터 2절까지 너가 그 잘 부르는 곡을 하나 부르면은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별풍선을 쏴주잖아. 그거는 절취선을 그어서 끝날 때까지 내가 바로 환전을 해가지고 너한테 줄게. 왜냐면 만 명 넘는 시청자 앞에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 체념? 아니 그냥 너가 좋아하는 곡을. 내가 좋아하는 체념 불러볼래. 체념? 그치. 체념을 불러봐. 왜냐면 그때 한 명한테 불러줬는데 지금은 이제 만 명이니까. 그래. 이게 여러분들 쇼미더머니라고 예 그때 꽃님한테 했던 건데 이게 내 이렇게 해가지고 입방적으로 떨었는데 그때 270만원 떨어졌어.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얘는 진짜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왜냐면 여러분들 오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얘 방송으로 먹혀주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라도 좀 약간 좀 주고 싶어서 진짜 진심으로. 아 근데 오빠 체념 말고 2년 부르면 안 돼요? 2년? 너무 좋지. 너무 체념보다. 좋지. 그리고 너 그리고 하나만 약속해줘. 나 언제든지 불러줘. 너희 집으로 그걸 약속을 했어. 진짜로. 난 너무 좋지. 그걸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너가 이 1절부터 2절까지 부를 동안 별풍선은 너 거야. 바로 한 번이 돼. 어때? 좋아? 그래? 오케이. 아 근데 미안한데 이거 티 갈아입고 와도 돼? 갈아입고 와.
오케이. 근데 너 좀 약간 이런 말 하기 그런데 2년 엄청 긴 거 아니냐? 아니야. 체력보다 조금 길어. 야, 너 제대로 쓰고 말리고 왁구띠까지 입네? 아니야. 오케이. 근데 출찬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진행할 때 이게 그 뭐냐, MR 할 때 조금 딜레이가 있는 점 좀 양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싱크가 맞으려면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해를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야, 이거 무이얼 스케치북 여러분들 지금 뭐 거의 뭐 막바지를 가고 있지만 어떤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컨텐츠 난 계속 하고 싶다. 왜냐면 내 자신이 지금 힐링이 돼. 내 자신이 힐링이 돼서 이거 계속 하고 싶다, 진심으로.